시원해. 아니 황포도 시대가요 부여를 여행하는 또 다른 재미가 있네요. 포도배를 타고 백마강을 따라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구두래 선착장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백제문화단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백제문화단지 저도 가봤거든요. 지난 2010년에 세워진 곳 맞죠? 네, 맞습니다. 국내 최초로 조성된 백제사 전문 박물관입니다. 백제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그리고 찬란했던 백제 문화를 세계 만방에 알리고자 약 17년간 걸쳐서 여기가 이렇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사비성인데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중 왕궁의 모습을 최초로 재현한 대백제의 왕궁입니다. 여기 천정전이라고 쓰여져 있던데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네, 여기 천정전은요. 1년에 서너 차례만 이 천정전에서 정사를 돌보시는데 외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그리고 궁중의 큰 행사, 대관식이나 결혼식이 있을 때 신년 할례식이 있을 때만 이 천정전에서 정사를 돌보시는 곳입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경복궁의 근정전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단청을 보시면 굉장히 단청이 아름답죠? 네. 여기는 그래서 청록색을 많이 사용해서 우리가 삼국사기에 쓰여져 있는 백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비성의 건물과 장식들은 세련되고 화려해서 백제의 역사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궁궐은 왕을 위해서 지어놓은 집이죠. 그래서 주인이 된 시각으로 보시면 건물을 왜 이렇게 지었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세세한 점까지 백제 문화를 잘 표현해 놓은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사비성을 비롯해 백제 역사 문화관과 한국 전통 문화 학교 등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곳은 생활 문화 마을인데요. 백제 시대의 귀족과 중인, 서민들의 주거와 생활 모습을 재현한 곳입니다. 사비성과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네, 사비시대 백제인들의 생활 풍습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당시 최고의 벼슬이었던 대자평 사택인 귀족 가옥과 개백 장군의 가옥을 연출한 군관 가옥을 볼 수 있습니다. 생활문화관 옆엔 백제 초기 시대인 한성시대 왕궁을 재현한 위례성도 있었는데요. 고구려에서 남아한 온조왕이 터전을 잡은 것입니다. 초기 시대의 성이라 그런지 참 소박한 모습인데요. 네, 시대마다 모습이 참 다양했어요. 멋진 탑도 보이네요. 네, 높이가 무려 38m에 달하는 능사 5층 목탑인데요. 특히 금으로 제작된 상류는 윤회사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던 탑입니다. 이야, 굉장히 화려하네요. 그런데 능사란 무슨 뜻인가요? 능사는요, 백제시대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워진 백제 왕실의 사찰인데요. 이 능사 안에는 백제 창왕 때 지어진 목탑도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백제문화단지에선 특별한 공연도 펼쳐지는데요. 백제왕궁 수문장 교대식이 퍼포먼스 형태로 열려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백제 문화의 위대성을 더 잘 알게 됐고요. 이렇게 힘든 역사 얘기를 이렇게 퍼포먼스식 극으로 보게 되니까 훨씬 더 재밌게 다가오고서 좋은 것 같아요. 부여를 찾아왔다면 꼭 가봐야 할 또 하나의 명소, 바로 국남지죠. 매년 여름에 열리는 서동연꽃 축제장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연못인 국남지는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사진작가들도 즐겨 찾는 전국적인 명소입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데요. 사진작가시잖아요. 예. 특별히 이 국남지를 많이 찾는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요. 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주 연꽃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종류도 많고 그래서 또 사진작가들이 접근하기가 좋고 접근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를 많이들 찾습니다. 전국에 어느 사진작가든지 여기 안 왔다 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국남지 가봤는데 정말 경치가 좋더라고요. 백제의 단아한 멋이 느껴지시죠? 신선이 논이는 산을 형상화했다는 연못을 중심으로 국남지엔 다양한 종류의 연꽃이 피어있는데요. 지난 6월 말부터 피기 시작한 연꽃들은 여름이 끝날 때까지 피고 지고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연꽃을 여름의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와, 많은 연꽃들 사이에서 이쪽에도 또 특별한 연이 피나 봐요. 여기는 이 빅토리아 연이라고 전국에서 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정도밖에 없는데 8월경에 피고 이 한 번 피면은 두 번밖에 안 피는데 이틀밖에 안 피는데
1년에 이틀밖에 안 핀다고요? 이거 굉장히 귀한 연꽃이네요. 네, 그것도 밤에 꽃을 피운다는데요. 낮에 물 위로 올라온 꽃봉오리가 밤이 되면 흰색의 꽃을 피우고 다음날 꽃잎이 벗겨지